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두산밥켓입니다. 지난주에 두산밥켓이 한 2%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일단은 두 가지 이유로 모두 이제 두 분의 전문가는 두산밥켓이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열린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청사진 두산밥켓이 지난주에 그대로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공장 증설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두산밥켓 앞으로 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밥켓인데 오랜만에 또 두산밥켓이 최근에 잘 흘러가다가 한번 좀 조정을 봤더니 지난주에는 다시 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을 좀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자,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미국의 이 합의안이 생각보다 이 규모가 너무 작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밥켓이 일단은 힘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네. 당장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추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앵커님 얘기하셨듯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예전에 뭐 2조 달러 노래를 부르더니 딱 반토막. 반토막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조 달러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추가적인 부양책을 계속 공화당과는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관련돼서 내용들이 이번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일단 그동안에 얘기했던 다른 부분보다 이 SOC 투자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땅 파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노가자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건설기계 관련된 쪽이 더 맞겠다라는 데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합의가 통과는 아닙니다. 의회 통과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만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들은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좀 더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그래도 소형 기계 쪽 컴팩트라고 그러죠. 컴팩트 쪽에 뭐 건설이나 농업, 조경용으로 쓰는 쪽에서의 어떤 로더나 굴착기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두산밥켓의 좋은 기회다라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도 한 47% 증가한 5,700억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어떤 선행 PR을 보게 되면 12배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 아직 비싸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실질적인 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쪽에 추가적인 실적 업사이드는 더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는 게 지금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인프라 법안 이 합의안이 생각보다는 좀 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두산밖에 미국에서 이 소형 기계, 소형 굴삭기 같은 것들은 워낙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해주셨고요. 김병수 PB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공장 증설 모멘텀도 있다고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두산밥켓은 유일하게 아시다시피 밥켓이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쵸. 밥켓이라는 미국 회사를 두산이 인수하게 되면서 두산밥켓이 된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번 주 금요일에 오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사원 예산이 합의안에 도출되었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인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니 건설 장비와 이제 굴착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2020년에 미국 매출 비중이 73%에 달할 정도로 미국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수혜주다. 본격화되면 굉장히 많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산밖에서 이제 올해 초에 7월에 이제 계약이 마무리될 거다라는 기사와 함께 두산이 갖고 있는 지게차 사업부, 사업 차량 비직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7월이 마무리되니까 이제 곧 거의 다 마무리돼서 곧 기사화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국내 지게차 시장 점유율 1위인 이제 두산 산업차량 비즈라는 이제 사업 부문을 인수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양화할 수 있다. 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공장 증설 모멘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제 공장의 증설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만 달러 정도는 집행이 됐고요. 추가로 7천만 달러가 더 들어가면서 미국의 공장을 조금 더 증설을 하면서 사람도 더 채용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머무는 사태가 집에서 머물게 되면서 미국인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잔디 깎는 것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소형 네. 굴착기나 이런 그 콤팩트 트랙터라고 표현하는 밥캣에서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제품군들의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나쁘지 않을 정도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미 지금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밥캣에 대해서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인프라 법안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미국 쪽에서의 사업은 워낙 잘 되고 있다. 미국 공장도 증설할 정도로 좋은 흐름을, 좋은 사업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두 분이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두산 밥캣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